안녕하세요. 성남사는 일월정사 영궁선녀입니다. 사주팔자는 바꿀 수 있나요? 사주팔자는 못 바꾸죠. 근데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.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사주팔자는 말 그대로 내 사주팔자예요.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정해지는 게 내 사주팔자인데 그 사주팔자를 어떻게 바꾸겠어요? 못 바꾸지.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. 그렇잖아요? 근데 운명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다. 뭐 성형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를 했을 때 이름을 바꾸거나 했을 때 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주팔자는 못 바꿉니다. 사주팔자는 내가 가지고 나온 쉽게 얘기해서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명은 후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후천적인 게 뭐냐, 내가 이름이 잘못돼, 사주팔자는 좋은데 이름이 잘못돼서 내 인생이 별로다 그럴 때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이름을 개명을 하는 거, 또 내지는 내 뭐 신체 부위에 뭐 점이 있다든가 안 좋은 부위에 점이 있다든가 뭐 이런 점을 뺀다든가 또 없는 점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. 또한 요즘은 많이 하시는데 손금도 성형을 할 수가 있어요. 손금 성형을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고들 해요. 근데 거의 80-90%는 바뀝니다. 손금도 마찬가지로 관상도 바뀌거든요. 관상도 바꾸면 내가 성형을 한다든가 뭐 쌍꺼풀을 한다든가 코를 세운다든가 뭐 콧볼을 좀 작게 한다든가 뭐 턱을 큰다든가 이런 자체들이 그 성형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, 내 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후천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물론 얼굴 바꾸고 뭐 손금 바꾸고 뭐 이름 바꾸고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운명이고요. 사주팔자는 그에 반해서 못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는 운명이지 사주팔자는 아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내가 사주가 좋으니까 왜 나는 사주는 좋은데 왜 안 될까? 이거는 내가 그 운명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 안주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는 부단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. 나는 왜 이게 안 돼요?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요? 그러면 제자님들이 그래요. 당신이 구슬하면 돈을 얼마든지 잘 벌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 사지에 돈이 없으면 구슬 몇 억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덕을 못 봅니다. 돈 못 벌어요. 그러니까 내 사지에 내 운명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사주팔자에 있어서 내가 제복이 있는지 또 언제쯤 있는지 어느 만큼이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보신 연후에 그 구슬해도 늦지 않고 또 붙하고 뭐 하고 그 뒤로도 본인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없는 운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을 요하는 거고 요행을 바라는 거지 그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헛된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코가 들창코예요. 근데 다른 데 어딜 가거나 관상을 보거나 뭘 하면 돈이 다 나간다. 콧구멍으로 코가 들렸다. 돼지코는 돈이 안 모인다. 코는 큰데 코가 들렸기 때문에 일로 돈이 다 샌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이 코를 수술을 했어요. 정말 정교하게 코를 너무 예쁘게 수술을 하셨어. 콧구멍도 조그만해지고 요렇게 뾰족 서가지고 했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. 그거 왜 그럴까요? 그거는 말 그대로 코를 잘못 손댄 겁니다. 다 손댄 게 아니라
이 콧구멍만, 이 돈이 흘러내려가는 그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좀 내리는 수술만 했으면 좋은데, 막 욕심에 예쁘게 예쁘게, 그러니까 예쁜 코를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, 예쁘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그 복이 여기 붙어 있던 것도 다 나가버린 거죠. 그거는 완전 잘못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형을 하시기 전에도 물론 의사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먼저겠지만, 이런 저희 같은 제자분들이나 관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, 이런 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, 좀 더해야 되는지 또 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의를 하고 얼굴이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. 타투, 문신이라고 하죠. 문신을 내 몸에 어디 어디에 새겨야 되는지, 그리고 또 그것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그거를 본인 사주에 맞게, 그러면 자기 이름에 맞게, 자기 그 운명에 맞게 이런 타투를 하신다면 또 그런 경우도 좀 길조로 많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막 요즘 유행한다고 멋있다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, 꼭 물어보고 어느 부분에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